광주 광산구와 중국 헤이룡장성이 경제와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남구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가꾸는 건강아파트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곡성경찰서는 고등학교 수학여행과 학생 수송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전 음주 단속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례구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위원을 선정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